안녕하세요. 경남백경 완전정복 라나입니다. 아, 감독님 오늘 비 오는데 촬영하는 거예요? 몰라. 아니, 이거 어디 또 가는 거야, 이거? 오! 아니, 이거 비방울 떨어지니까 진짜 비 오는 거 같아. 저수지가? 저수지, 약간 호수 같기도 하고. 어, 이거 바닷배잖아, 바닷배. 그쵸? 아니, 근데 이거 도대체 이거, 아니, 왜, 근데, 뭐 힌트 없어요? 저기 뒤에 보세요. 거북선?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아니, 거북선이 뭐 지금 뭘 우산을 줘야지 뭘 찾아다닐 거 아니야? 야야, 그거 안 된다. 아, 왜? 시원하다, 아니, 빨리 가자, 빨리. 아니, 그 하여튼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있는 이곳을 찾아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비 오는데 이거. 아니. 어디? 여기. 이 끊지고 나서 좀 하면 안 되나?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사람들이 원래 비 오는 날 야외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와, 이거 사진도 비 맞아가지고 이거, 아, 이거 번지겠네 이건. 이순신 장군님도 비가 올 때는 쉬셨죠? 했을 거예요, 전쟁을. 무슨 전쟁을 비 오는 날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순신 장군님은 전쟁을 했어. 군대 가봤어? 군대도 안 갔다 오는데 이순신 장군도 이런 날은 딱 그, 에? 이런 데서 이렇게 막걸리 마시면서 구상하셨을 거, 구상. 이거 우산 있다, 우산. 와. 우산 좀 잠깐 좀 이거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뽑히네, 이거. 이거, 아, 이게 안 뽑혀. 아니, 세상에, 비 오는데 여기 찾아가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어디 봐? 아니,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가라는데 연못 같아요? 아니면 바다 같아요? 호수 같아요? 아니, 이거 바다는 바다인데. 바다네. 바다요? 해보니까. 이 배가 있는 거 보니까 바다인데. 네. 일락산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앞에서 등사당한 곳이거든. 그 앞에서 등? 도... 어. 그 일락산 그 밑으로. 아, 그러면 그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게 여기예요? 예, 예. 여기. 그게 일락산요? 예. 이 자리에 맨 처음에 이순신 장군이 일로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모셨던 거네. 야,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도 많고 대나무도 많고 그렇구나. 저 갑옷 같아요. 저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 아, 소나무 저 끝들 되게. 예. 와. 아, 한 소리 안 들리나 지금? 들립니다, 감독님.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끝자락에 우리가 서가 있다. 그러네요. 이곳이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네요. 와, 야, 어떻게 풍경으로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서 그 명장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공군 안 가고 해군 가서 이순신 장군이랑 같이 싸웠을 텐데. 이순신 장군이 제가 해군에 안 가고 공군에 간 거를 약간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의지네. 아, 좋다. 야, 아, 좋다. 산책하기 딱 좋네. 그리 멎어라. 그리 멎어라. 아, 이거 또 왜 또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와. 아, 좀 전까지 좋았는데. 아, 어? 어? 감독님! 뭐? 이게 저거 아니야? 짜잔잔잔. 그리고 생나무다. 저기 돌탑. 저기 동그랗게. 야, 애스타 똑같다. 똑같잖아. 저기 오른쪽에 배도 저기 좀 주차 두 대 돼 있어요. 어디? 저기 오른쪽. 그 옆에 나무도 똑같고. 각도만 좀 내려가서 맞추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또 똑같은데? 아, 아까 저기. 아, 저 밑에 저 돌다리는 저거 똑같은데. 이게 여기 쪽 축대가 1단이 아니고 2단이다, 2단. 아, 맞지? 그러네. 축대도 2단이고 이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여기 아... 이만큼 넓은 게 아니라. 그러네. 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 없나요? 어디요? 내가 저기 가세요, 저기. 저기 뭐 하는데요? 잠깐만, 이순신
바다로 연상합니다. 연상합니다. 선생님 저쪽까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예예 예. 네. 감독님 빨리 타세요. 고맙습니다. 비 와서 비 와서. 네. 와. 아. 아니 비가 오는데 이걸 찾으러 가라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죠. 아 왜요? 네? TV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는 거 아니죠. 저희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감독님 책임감을 갖고. 예.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와 그래도 그나마 빨리 가자. 빨리 빨리요 빨리 빨리. 아 이거 봐 옷 다 젖었잖아.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침부터 여기 진짜 조금도 한 푼도 없어 나는데. 내가 이걸 왜 여기서 이걸 해? 나 이거 안 돼 이거. 아 이거 안 돼 그냥 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뭔 뭔데 그래 이거? 여기서 메카. 민다. 오자. 민다. 장군. 장군님이 여기 계신다. 장군님이. 오대. 이거 또 여기 다 이순신 장군이야 이거. 이거. 와. 감독님, 이 정도면 최소한 20만 원 될 것 같은데, 20만 원? 근데 이거 갖다 뭐예요, 저희? 오늘 네. 비도 많이 오고 네. 나와서 다니는 렉스니까 여비하라고 제가 마련했어요. 아, 근데 이거 돈이 이거 꽤 많은데요? 이거 진짜 다 써도 되는 거죠? 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요? 네. 공부하면 돼요? 공부를 하시고 나서 네.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네. 이 돈을 다 가져가시고요. 못 맞추면 제가 다시 회수를 할게요. 이거를요? 네. 그거 진짜 안에 있는 것만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오면. 감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외우는 거 제일 잘해요, 진짜. 공부도 주선에 이거 챙겨야 돼, 얘가. 그쵸. 그 무슨 빨리. 거북선. 거북선. 감독님 여기 있다. 여기. 어, 근데 거북선이 한 종류가 아닌데요? 봐봐요. 크게 네. 동제형 거북선 네. 그 다음에 전라좌수형 거북선. 문제 내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의 종류는? 두 가지. 어떤 거 있습니까? 통제형 거북선 응. 전라거북선 좌수형 거북선 전라좌수형 거북선. 혹시 이순신 장군 칼이 길잖아. 그렇죠. 큰 칼 옆에 차고. 혹시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인데요? 한번 이봐. 아. 이봐. 이거. 문제 나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투입했던 해전은? 사천해전. 오케이. 이야. 완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문제 중에 네. 두 문제 이상을 맞추면 이 돈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159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한 곳은 어디, 무슨 해전일까요? 노량해전. 땡. 거북선의 뼈대인 한옥선이 만들어진 연도는? 19. 1518년. 땡. 자, 돈은 제가 그러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예, 예.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거북선 종류 같은 거 왜 안 물어? 그럼 거북선 종류 말해보세요. 거북선 종류? 네. 통제형 거북선! 네. 졸라! 거북선! 네? 아니, 진짜 안 돼, 안 돼. 이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 안 돼, 이 돈. 얘기한 거 이 돈은, 이 돈은. 아니, 아니. 아, 이 돈은 안 돼. 아니, 그게 돈이냐? 이 돈은 안 된다고. 이게 뭐야, 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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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군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있네. 아 장군 와 이거 옛날에 그 기분이었어요 감독님. 그 새벽돈 받고선 엄마한테 뺏긴 기분. 내가 졸은 내가 다 했는데 엄마가 다 가져가서 지금 내가 그것 어? 왜 이래요? 냄비 나오는 나라. 이건 뭔데요? 아 이거 권주씨 큰일이야 이거. 권주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말고 한옥선이 만들어진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그건 애놈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쵸? 그건 애초에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걸 왜 놈들한테 물어봤지? 왜 나한테 물어봐? 남에서는 네. 그거 물어볼 게 아니고 네. 마늘은 언제 캡니까? 마늘은 5월달에 5월 20일 시금치는 언제 제일 맛있어요? 12월 1월 그럴 때. 아, 알아.
그럼 물메기는 언제부터 말려요? 물메기? 네. 물메기는 동지새고. 야, 동지새 그냥 순살 나오네 그냥.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제일 많은 그런 곳이 어디예요? 연간이 있는 데가 요 한산도 저 한산도? 한산도면은 충무지 한산도가. 충무? 충무면은 통영? 통영. 통영. 아, 그러네. 거기 통영에 거기 이순신 장군 거북선도 있고 막 그렇죠. 똑같이 생겼네요. 야, 이게 그러면은 통제형 거북선이구나. 어디? 이거 용물이지. 네. 저기 위로 올라가고 날씬한 거는 네. 전라 자수형 그거였고. 아. 용물이가 통제형 거북선아. 네. 바뀌더라니까 저렇게. 아. 통제형가 이거. 그러네. 맞지? 예, 네, 약간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런 문제를 내시면 바로 알아맞히시겠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자기도 그거 모르는 거 많을 텐데. 수업방식이 영 잘못 땡기지? 그니까. 이 주입식 교육은 그래서 안 돼.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거 등산복 입고 다니잖아요. 교육이 산으로 가서. 예? 네? 괜히 이게 애들이 그거 입는 게 아니야. 근데 어디 가는데? 예? 네? 어디 가? 시원한데 애들 안 할게. 거기 통영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응? 응? 뭐 스텝도 여기 근처에 가족들 안 사나? 배달 좀 시켜주려고 지금. 저희 총국인분 8인분. 오케이. 네. 8인분이 뭐 얼마입니까? 8인분이 36,000원입니다. 많다. 네? 아. 하여튼 이 알아서 해라.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비싸다고. 됐어. 어떻게 하세요? 아니, 말 시키지 마세요. 스태프들 어디 대기하고 있나요? 예? 김밥만 쪄서 먹고 이제 그럼 안에서. 근데 원래 충무김밥은 에? 야외에서 이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예? 다 식사하십시오. 여기 김밥, 충무김밥 도착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아, 안경이 좀 나가네. 안경 하나 바꾸러 갈까요? 안경하네? 형님, 제가 진작에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뭐 등산화 같은 거 필요하시면 얘기하실 분. 네? 이렇게 다니느라고 에? 고생 많이 하시고. 오늘 내가 준 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아니, 뭐 이런 거 왔다가 뭐. 사람들이 항상 베풀면서 살아야지. 에? 선생님, 혹시 여기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세병관이요, 저쪽으로. 세병관이요? 시슬 세자요, 세사제처럼. 아. 경기를 세척했던 곳인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선생님이니까. 왔다가... 아, 선생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여기 네 명이요. 편은 안 줍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흔적을 찾아다닐 때 네. 결국은 여비잖아, 여비. 여비? 배고프면 이거 잘라고. 배고프면 또 꺼내서 사 먹으면 되죠, 요술주머니인데. 계속 나오는데 돈. 아, 감독님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냥. 아. 세병관 승파는 출금으로부터 한 230여 년 전 경후로 폐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천하의 힘센 장수를 구해서 은하수물을 끌어와 피 묻은 갑옷과 변기를 씻어서 다시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세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99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펼쳐졌던 해전은 무슨 해전이에요? 어렵네요. 세상인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왜 나한테요? 네? 우리가 네. 이게 이제 이순신 흔적을 찾아다닌다고 이 사연을 들고 다니거든요. 아마도 여수 거처 같은데. 여수요? 여수 그 선소 자리가 있는 곳이. 고성 아니면 사천 그 가능성. 아, 고성 아니면 사천이요? 예예. 통영 초등학교, 통영 중학교, 통영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장사를 하고 요 빠삭이 다 아시겠네. 통영은요 빠삭하지요 뭐. 그럼 소통 뭐. 근데 이 제가 이 볼 때도 네. 그 통영은 없는 거 같고. 통영은 아니에요? 사천 쪽. 사천? 네. 아, 바람 좋다.
야, 아니 벌써 쌀들이 이렇게 달렸구나. 저 뭐 좀 물어보려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바다가 이 보험 어디 거? 그래 저리 쓰는 건 저리. 혹시 여기 뭐 이렇게 배 같은 거 만지고 수리하고 그러는 데 사천에 어디 있을까요? 아, 배 같은 거는 지금 그 선전 앞에. 선전 앞에 저거라. 저 그 초전 앞바다로 그리나 가야 되네. 선전 선전이. 선전 말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승신 대회 문제를 맞추시는 어머니께 상품 1,000원을 걸고 문제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어머니 태코는 뭐예요? 본동떼기 뭐. 본동떼기 뭐? 본동떼기! 자포실떼기. 자포실떼기. 어머니는? 대리띠. 대리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해전에 임했던 장소로서 외적의 총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신 바다는 어디 바다일까요? 자포실띠! 자포실떼기! 노란한 바다! 자포실떼기 노란한 바다! 정답! 어느 해전에서 가장 먼저 거북선을 출동시켰을까요? 노란 앞바다. 먼저 태코부터. 개리야. 개리띠. 네, 정답은? 개리띠. 아, 퀴즈 안 되겠다. 아, 퀴즈 안 먹고 산다, 이거. 자포실떼기 어머니께 상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는 100원짜리 10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하늘을 이렇게 많이 피우고 비가 그렇게 많이 왔었나 봐요. 아, 와, 이거 진짜 무슨 하늘꽃 그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좋다. 야, 비 맞았지. 네. 바람 불었지. 그쵸. 파도 거세지. 아, 어? 딱딱 많이 들어가네. 그러네. 사천 해전이 이루어졌을 때, 노란 해전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잔잔한 바다는 아니었을 거야. 그렇죠. 좋은 날씨도 아니었을 거고. 지형을 이용했겠죠. 맞지? 네.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여기 지금 이순신 장군 있었던 곳 거기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근처에 그런 이순신 장군 흔적이 있을 만한 데가? 예, 선진지성 맞죠? 예? 선진지성? 예. 아. 뒤로 저 계단 보이죠? 이 뒤로 계단 올라가면. 아, 저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 뒤쪽에 네, 선진리성. 아, 여기 있네. 사천해전. 어. 합세해갖고. 아. 쭉. 사천으로 이동 중인 외선 한 척을 격침했대요. 1592년 5월 29일 처음으로 거북선. 어? 에이? 1592년 5월 29일. 그럼 그게 정답이 사천해전? 네, 사천해전. 그걸 말을 해줘야지. 그럼 왜 이제 와서 말을 해줘요? 진작에 그럼 사천에 바로 왔잖아요. 돈 뺏어갔잖아요. 돈이 다야, 사람이? 어? 사람이 살면서 돈이 다예요? 에? 여기가 딱 지리적으로 보면은 위에 이렇게 평탄한 그 맞는 것 같은데? 자체야, 그죠? 네, 저기 돌벽도 다 있고. 사천 해전이 벌어진 이 바로 앞바다까지 왔다, 그죠? 그쵸. 왔는데 계속 지금 흔적을 따라오긴 했는데 과연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연관이 있기에는 뭔가 좀 너무 또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예. 네. 아, 요즘 뭐가 맛있지 요즘에? 아, 야.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즘 맛있는 생선 뭐예요? 전어. 전어. 구이 무침. 구이 무침. 무침. 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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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네까지 매라. 아. 아, 맞다. 한상이네, 한상. 이야. 우와. 이 돈 세 알리 받나? 아, 충분해요. 이게 사면 한 반 정도 딱 나오면 돼. 어차피 저희 이제 거의 다 찾아왔잖아요. 사천까지 왔는데. 스텝들! 스텝들! 같이 식사하지? 밥 먹었나? 놀라, 놀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진짜 가을에는 무조건 전어지. 야. 김PD님 어디 가셨나? 아, 김PD님도 좀 먹어야 되는데.
나무에 자 그대로 이제 그대로 오케이 야 와 구인 구인 맞춰 보세요 아까 그 빼든가요 네 구인 구인 와 이거는 대가리로 모이대 이걸 올려 아 저는 대가리예요 오도 일미 오도 일미 이래 이걸 모이대요 이걸 야, 진짜 무서워. 내가 잡아갖고 내가 먹는 거다. 저는 잠만해요. 내가 잡아갖고 내 뱅글. 어르신 아, 잡아오신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알아요? 맛만 보고. 내가 거기를 이어주니까. 그러면 거기 혹시 여기 이게 딱 봐보세요. 혹시 이런데 혹시 베트남 다니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거기네. 거기요. 대방동 구랑. 대방동? 대방진 구랑. 밑에. 대방진 구랑. 거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있는 데가 있지. 인질하네. 네. 이순신 장군이 네. 우리 함선을 여기다 숨겨놓고 아, 거북선 쳐들어오면 와서 네. 싸움을 하고 그래서 여기 그렇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서 네. 사천대교 사천대교 대교 바로 밑이라 사천대교 밑에요? 어, 밑에 삼천부대교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삼천부대교 대방진구랑 아니 근데 그 발음 어떻게 아시지? 아, 밑에 네. 대방진구랑 삼천대교 밑에 누워서 고기 잡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아, 네. 어, 여기 얼마예요? 4만원 4만원이요? 네 아, 아유, 아 돈이 좀 많아가지고 네 시에 보이지? 네 되는가? 네 이게 18,000원 19,000원 2만원 19,000원 2만원 아이가 먹었으니까 우차기 밀값을 저 이거로 돈을 없인 게 일이나 다 하고 가야 안 되거나 그래 어떡해요? 옳죠 다 아 그래 그거 또 사야 돼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뭐이? 비록 제가 돈은 없지만 아직 저에게는 식지 않은 열정과 앞으로 찾아가게 될 13편의 경남백경 완전정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게 마음이 홀가분하잖아 감독님 에? 돈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청렴결백하게 찾아가면 되는 거죠 어르신! 힘든데 뭘 하시려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돈을 우리한테 줬는 게 예비하라고 누가 저한테 줬어요 그걸 홀빵 뭐 사먹는다고 다 지압했다 아닙니까? 그래, 셰프 뭐 대안한테 굶어죽고 애기 잡고 애기 낳아야 되지 자식 돈이 내 돈이고 아니라. 우리 엄마 돈도 내 돈이고 네? 자식들은 부모 돈은 자기 돈이고 네. 자기 돈은 그랬다고 부모는 아. 안 줄라 해 부모는 예. 열 자석을 거느리는데 자석은 열이나 되는데 한 부모로 못 거둔다 그런 그 말이다 내가 나이가 네. 85인데 아, 올해 네. 85인데 사람도 안 올라오고 받아줄 아, 사람도 없고 우리 아들은 경기도 포천 산다 그러니까 그만 잘 못 오시는구나 안 와. 아. 멀어 놓은 게. 아. 그러고, 그래갖고, 내가 혼자 밥에 갖고 묵고, 그래갖고, 자고, 그래 세월로 넘겼다. 야. 내 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어르신 예전에는 여기서 뭐 하셨어요? 내가 개도 있고 계기도 있고 조개도 파고 큰 동에 10동, 20동 그래 파고 와서 돌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래 안 나.
저게 지금 구랑 찾으러 왔거든. 구랑. 구랑. 예. 대포물 요 저 옆이래. 어디 어디다가요? 굴강 안에 요 여기 안 내가 떨어지 안에. 혹시 그러면은 그 구랑이 이 구랑이에요? 어. 여기 여기 맞아요 어르신? 이게 지금 어디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어르신 집이고요. 여기 여기 여기. 아 뒷 뒷마당으로요? 아. 아니 어르신 뒷마당에 구랑 있다고 왜 진작에 얘기 안 하셨어요? 떠나가 봐라. 아. 야. 이거 이거 완벽하다 이거. 와 이거 뭐 비교할 필요도 없겠네. 아니 어떻게 여기 구랑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어르신도 여기 뱃일 하시다가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일로. 여기 옆에. 와 개인 주차장이네. 야 너 뭐 아무 실도 안 해. 끄떡 거 없어요? 까딱도 안 해. 아 야 아니 이게 나무들도 엄청 오래 된 거예. 이게 아. 바다와 연결된 게라 야. 예. 이게 지금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 여기 대방 구랑이 누가 이 안에 이런 게 있을까 생각을 했겠노. 그쵸. 우리 저번에 왔을 때 요 몇 번 왔단 말이야. 여기. 저희 여기 실한, 거기도 보고 그랬을 때도 아예 한 번도. 왔다니까. 생각도 못 했지. 여기에서 이 인작으로 이거로 만든 기라. 이 사람 힘으로? 사람 힘으로. 지금 500 몇십 년, 이순신 장군이 그 500 몇십 년인데, 거기 이제 그 앞에 이거로 만들어갖고 전쟁 때 썼으니까. 예. 아. 그렇게 끝이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야. 이제 남한 사람들이 이리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리 된 게나가.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랑 옛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네요. 그렇지. 네. 들어와갖고 쏙 굴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딱 그렇게 구랑 그래서 구랑 굴랑 이순신 장군과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쌓은 위대한 유산 대방진 구랑 드디어 찾았다. 비 오는데 왜 돌아다녀? 비 오는데. 예, 이거 봐. 야. 야. 털개가 보이고. 이거? 털 났으니까 여기 털 좀 났는데 다리. 났나? 예. 아이, 귀여워. 아. 또 있다. 저기 있다. 야. 이게 엄청 많은데? 얘네들 지금 BPR로 다 집으로 들어가잖아. 오늘 반상회 하는 것도. 아.